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 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틀째 기분 좋게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대표님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나 봐요. 아,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그 서울에 보면 한양 그 순성길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알죠, 한양 알죠. 순성길 안바퀴를 하루 만에 돌고 나면 소원 한 가지를 이루어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작년에 한 바퀴 돌아봤고 그 올해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힘든 걸 느끼게 됩니다. 무릎도 물차는 느낀다고. 자, 농담이고 그만큼 이제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주식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지 말고 오히려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수익 낼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한 가지 소원이라고 빌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반등 자체는 물론 우리의 기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가 미국의 FOMC에 대한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반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었던 것이 바로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였습니다. 미국에 대한 부분.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그런 우려감 자체가 조금은 소멸되는 그런 양상들이고 12월 달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국은 금리 동결을 할 것이라는 또 그런 기대감 자체가 국내 증시에 대한 반등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도 기술주가 잘 갔지만 원래는 이제 금리 동결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하 시기에 잘 가는 게 바로 이 기술주들입니다. 그런 모습을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의 낙폭과대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기술주라고 본다면 추후에도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면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은 더욱더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비둘기 FOMC 덕분에. 네, 금리 동결 그 이상을 선물해준 네. FOMC 그 기세가 쭉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실적 발표 때문일까요? 오늘 AI 관련도 참 강합니다. 물론 금리 동결 이슈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던데요. 뭐 지금 네이버에 대한 실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서에 대한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 유일하게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21선 위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메타 같은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현재 이런 AI 관련된 부분 그리고 SNS 관련된 부분 자체가 미래 성장에 대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생성형 AI 시대가 좀 더 확장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AI 미래 성장 동력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우선은 이제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결국에는 이제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역별에서 현재 다시 한번 돌려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솔트룩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240선 우리가 240선이라는 것이 1년간의 평균 종가를 의미합니다. 그 자리 밑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단기적인 부분 자체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되돌림 파동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 것도 240선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들이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되돌림 파동 그리고 현재 대형주로 본다면 네이버도 현재는 역별에서 지금 돌려내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AI. 그런데요, 내년 1월에 CES의 핵심 주제가 AI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 1월에도 CES 이후에 로봇과 AI주들의 랠리가 대단했잖아요. 네. 혹시 내년 1월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AI와 로봇주 매수하는 전략은 좀 너무 이를까요? 우리가 이제 그 메가 트렌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뭐 시대적 흐름과 혁신적 흐름이 함께 융합되면서 시장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시대적 흐름이 바뀌어버렸죠. 그만큼 이제 AI에 대한 등장 자체도 폭발적인 성장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보고 우리 고미정 앵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을 미리 좀 더 선점하시는 전략도 저는 충분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교육주 강세죠.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정부가 교육 발전 특구를 추진하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K-POP 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교육주들이 들썩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교육주라고 하면 우리가 사교육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디지털 대성이라든지 메가 스터디 같은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오늘 시장에서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메가 MD라든지 또는 애니 능률 같은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를 좀 더 다방면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교육도 특화되어 있는 교육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기술적인 부분 자체에서 본다면 오늘 애니 능률에 대한 차트가 대단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꾸준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던 구간까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낙폭과대 이후에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시가총액이 조금 가벼운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메가 MD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 MD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낙폭과대 이후에 현재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이는 그런 과정들인데 이런 교육 특구 관련된 이슈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공매주 이슈에 또 네. 그런 관련주가 주목을 받는 것처럼 정부 정책 관련주 앞으로도 좀 툭툭 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 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포트를 구성한다면 저는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반도체, 2차전지, AI, 로봇, 자동차 이런 섹터군이거든요. 결국 이제 기술주 섹터라는 거죠. 그쪽에 굴을 둔다면 나머지 일 정도를 이런 테마성 재료로 그렇게 매매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중국이 2025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양산을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되겠다라는 얘기 나오면 로봇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결국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산업용 로봇 관련된 이슈가 확장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보선 다이내믹스 로봇이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AS에 드릴 종목은 SPG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SPG는 이런 감속기에 대한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현재 9% 가까이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에 대한 랠리를 기대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죠. 네, 미국에서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섹터를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등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인색해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금리에 대한 인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미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풍력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또 IRA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CS윈드라든지 또는 두산 에버네빌리티 또는 이제 CS베어링, 동국 SNC 같은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겠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태양광 관련돼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2022년도 또 태양광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하나 큐셀이 상당한 영광을 얻었는데 그 하나 솔루션이 대표적인 기업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OCI라든지 SY, 뭐 지금 제우스, S에너지 같은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네, 그중에서 CS베어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CS베어링 한번 공략해서 좋은 수익을 한번 거뒀었는데요. 풍력 베어링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풍력 관련이라고 하면 제네럴 일렉트릭이 가장 유명합니다. 과거 에디슨 회사였죠.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좀 기대해보고 연말까지 금리 동결이 이루어진다면 CS베어링에 대한 낙폭과대도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CS베어링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